네. 어느 정도 떨어뜨려줘서 공격을 시키겠다는 생각은 미리 있었거든요. 네. 뭐 기초도 중요하지만은 생각 네. 자체도 다를 거죠. 그런 점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한국 지금 백어택 김현정 선보입니다. 김현정 백어택 네. 선보입니다. 넉지 않고 네. 지금처럼 속공의 개념을 가지고 네. 경기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15대 11, 15대 11 넉점 차이였습니다. 자, 이후에 가운데 띄워준 것 김현경의 후위 공격 승부입니다. 이번 관계자들 김현경 네. 선수의 관심이 대단하거든요. 네. 자, 로가 톤 블록에 걸린 것 다시 한번 다시 모두 가운데 아 승부이네요. 사키노 선수 거기서 개인 시간 잡시 타고 점프하면서 네. 사키노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사키노는 1번 리그에서 36.7% 공격 성공. 센터로서는 그렇게 많은 득점은 많은 성공률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높여야 되는데. 네, 34살. 네. 브로킹에서는 25개요. 네. 김현경 정확히 받았습니다. 백어택 하나리 페이크. 다시 조도 성공입니다. 조도 선수 성공입니다. 13대 15 두 점차 앞서기는 흥수명 핑크 스파이더스. 자, 로간 톰 선수 두 번째 서브 놓고 있습니다. 톰은 일본에서 서브에이스 18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뒤로 가는 것, 탐수이 가는 것, 2단 카나리. 3단 카나가 넘는 것 그대로 김현경이 넘겼습니다. 가운데서 10km. 저 가운데서 올려주는 네. A킥인데 좀 느려요. A킥과 네. 시간차 사이의 높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센터 브로킹들이 그 타이밍을 속공과 네. 시간차에만 그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조금은 타이밍에서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공은 우리가 수비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올려주고 백어택 카리나. 아, 밀려 나갔어요. 네, 같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같이 하고 됐습니다. 네. 사키노 선수의 전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카리나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6대 14. 첫 번째 고비를 넘겼네요. 네, 이게 나갔으면 위험했는데 여기서 앞에 사키노가 있었고 아, 이쪽에 카노 선수. 네, 카노 선수한테 맞았습니다. 아, 16대 14 두 점차. 자, 앞서오기는 홍세명. 지금 세트 수가는 2대 0, 25대 23, 25대 17 앞서오기는 홍세명 핑크 스파이더스입니다. 오늘 이 한일 탑매치 첫날 첫 번째 경기를 맞이해서 아주 좋은 그 공격과 수비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흥생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리십에서 특히 아주 정확도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그 흔히 생각하기에는 가장 멀리서 때린 볼을 왜 그렇게 받지 못하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만큼 스피드라든가 무게 또 네.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서브 리십에서는요 네. 어렵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네, 수비할 거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왜 저걸 못 받았는데 저도 가서 받아보면 은 네? 분명히 제도를 받았는데 공이 앞으로 튀더라고요. 조금만의 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네. 맞고 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가장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김현경 선수가 현재 20득점 서브에이스가 3개 백어택 3개 블로킹 2개 네? 오늘 맹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김현경 선수가 무슨 다른 마음이 있어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열심히 일본, 일본 사람들한테 나의 모습을 바라하는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자, 사키노 선수의 삐속공 선고입니다. 이왕이면 네. 자신의 실력을 높여서 가치를 네. 높여서 그럼요. 좋죠. 그렇습니다. 쇼도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야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국가대표는 오야마. 나이는 29살. 중국 선수로서 귀한 선수. 1m82. 야오닝성 출신이죠. 네. 시간차 김현경 선고입니다. 이동 시간차 선고시는 김현경 선수. 김현경 선수 이제 21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타점이 높기 때문에 네. 잡기 힘든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민주의 서브 산호 하시모도 스파이크 오야마. 아, 스파이크가 묵직한데요. 네. 오야마 선수 이제 첫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도 히사미에 입단을 해서 네. 2002년도에 일본 국적을 취득을 했고요. 네. 2006년도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카노의 서브 속공 김혜진. 아, 좋아요. 김혜진 선수의 속공 아주 멋진 빠른 공이 남았습니다. 18대 16 두 점차 쭉 밀어준 것 이 킥 성공시키는 김혜진 선수. 자, 우진 선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트나 선수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서브는 이효희 선수입니다. 세터 목적타 하지만 더 토스 요점
마이크 오야마. 아, 똑같은 코스에 공이 네. 두 개. 조세가 두 개 다 못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야마 네. 선수는 그 육상 선수 출신 아닙니까? 네. 넘기와 체공력에서 높다는 것을 선수들이 그 브로킹 할 때 타이밍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선수하고 스파이크가 들어오는 것이 달라요. 아, 더 늦게 네. 떠줘야 돼요. 오무라 선수가 들어간 1버트입니다. 오무라 1m84, 33살. 강한 서브. 이효희 도수하고 중앙에서 김혜진 다시 넘어옵니다. 자, 김연경, 이효희, 김연경. 아, 너무 뺐나요? 네.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스파이크 범실입니다. 아, 18-18 동점되면서 어창선 감독 대행이 작전전을 요청했습니다. 어창선 감독 대행, 중남상고 서울시청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출신, 중앙여고에서 코치장을 시작한 어창선 감독 대행입니다. 손모양 것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비 하나씩만 수비. 딴 거 다 나는데 수비가 안 돼, 지금. 어? 오케이. 그리고 가봐줘야 되고, 오케이? 네. 자, 해. 뭐 이 흥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이 국내 팀의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스파이크 하고 난 다음에 그 어택 커버를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은 지금보다는 활동의 성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이 10번 중에 네. 9번은 준비하고 한 번은 준비 안 할 때 꼭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100%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김연경 시간차. 아, 다시 팀에 나갔습니다. 네, 연탄대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바톰 범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19-18 다시 한 점 앞섭니다. 보통 선수가 아, 나옵니다. 고개를 네. 흔들 하고 있는데 오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내린다는데요. 네. 앞에 카리나 선수하고 지금 맞붙어 있기 때문에 네. 높이에서 지금 부담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 오야마 선수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쇼도 선수도 다시 들어왔고. 네, 하시모도 세터 다시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백어택, 아, 바운드 됐는데. 네, 백어택 손실은 간혹. 전위에서 네. 브로킹하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한 곳에 수비를 책임져줘야 됩니다. 네, 아, 히라이 선수가 나오고 이시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m73, 65kg, 마이너스 20살. 아, 일본 리그에서는 득점 23점. 그러니까 뭐 교체로 간혹 들어왔던 선수인데요. 25일 7경기 네. 전체전 출전했기 때문에 네. 계속 선수 교대는 한 번씩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브에이스가 7개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아, 이건 톰이 또 걸렸네요. 1세트에도 톰한테 걸렸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블로킹 성공하는 톰 선수. 하시모토 선수의 높이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아, 19-20입니다. 규제 있는 총 3명. 자, 바운팬 것, 사키노. 백어택 간호 선고입니다. 아, 간호 선수 성공. 21-19, 두 점 차로 역전 당해서 뒤져이든 홍승명 핑크 스파이더스. 카노, 어창선 감독 대행의 작전 시간. 카노 마이커 선수 지금 네. 15득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언제냐고 나는 나한테 부담하고 하고 해체 못하자. 하나 맞아, 하나 맞아. 둘다 둘다. 해체해서 바로 돌려야지 바로. 뒷등장 떨어지면 안 돼, 오케이? 네. 자, 공부. 아, 지금 일본이나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뭐 시차는 없기 때문에 경기력이 관계없는데요. 자, 21-19 두 점차. 그런데 히삼스 경우는 계속해서 연습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줄수록 자기 그 실력이 나오지 않을까는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한송이 블록에 걸린 것 다시 한번. 자, 오른쪽에서 카리나 간호 받아냈습니다. 이어서 하시모도 로간톰 밀어준 건 한송이. 이효희 다시 카리나. 이번에 성공입니다. 카리나 선수. 자, 한 점차로 추격합니다. 20-21입니다. 히라이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시희 선수가 나옵니다. 20-21. 김혜린 선수의 서브. 아, 범실이 되는데요. 서브가 좋은 김혜린 선수. 3세트에서 범실 2개 남았습니다.
22대2.